살짝 샤넬 느낌? 내 맘에 쏙 든다 이 말입니다. 앵그 같은 내 입술. 로맨서 색감 천재 대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앵옹앵 진옹앵입니다. 어제 올린 에뛰드 영상 보셨나요? 롬앤 베어주시 시리즈 4가지 컬러가 또 새롭게 나와가지고 온리 올리브영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컬러라고 해요. 롬앤 베어주시 시리즈 4컬러는요 전체적으로 데일리하게 MLBB 컬러로 나왔고요. 4가지 컬러로 정가격 9,900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컬러를 보시면 웜쿨 평등을 지켜주셨고요. 착색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컬러 모두 어차핑 없이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되고요. 착색이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케이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기존 케이스와 다르게 립틴트 바디 부분에 컬러 띠가 생겨서 조금 더 컬러명을 보기 쉽게 나왔어요. 틴트의 팁 모양이나 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시레스팅 틴트와 동일했고요. 입술 발색 보러 가실까요? 고고링. 첫 번째 컬러 포멜로 스킨. Under my skin. 모네키스와 함께 나의 선뜻한 나의 걸림. Under my skin. 그라데이션. 그냥 거의 그라데이션으로 발랐을 때는 완전 내 입술? 평소 입술에 립밤만 바른 느낌의 컬러가 거의 올라오지 않는 정도의 컬러감이고 세상 누디한 그런 컬러감입니다. 그라데이션으로 발랐을 때는 진짜 거의 베이지? 우리 스킨톤이랑 비슷한 컬러가 올라왔는데 플립으로 샥 바르니까 뚜뚜한 핑크 베이지 밀크티 컬러가 떠오르는 웜톤 분들이 베이스로 사용하시면 세상 차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핑크 베이지 밀크티 컬러예요. 단독으로 사용하셨을 때도 차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촉촉한 립 베이스 컬러 찾으셨던 분들도 예쁘게 쓸 수 있는 컬러고 저는 평소에 이런 컬러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런 컬러가 진짜 로드샵에서 찾기 힘든 컬러예요. 첫 번째 컬러 부터 너무 마음에 든다. 내 맘에 쏙 든다 이 말입니다. 23번 누카다미아 컬러 발라보겠습니다. 누카다미아 그라데이션. 누카다미아 컬러는요 진짜 평소에 제가 딱 좋아하는 말린 장미 컬러인데 살짝의 레드 느낌 한 스푼을 톡 넣어가지고 분위기 있으면서도 생기 있는 그런 MLBB 컬러라서 생얼에 바르셔도 예쁠 컬러고 메이크업 하셨을 때도 예쁜 그런 MLBB 컬러예요. 누카다미아 컬러는 뭔가 웜쿨의 경계에 있는 컬러라서 톤 상관없이 그냥 바르셔도 좋을 것 같은 컬러예요. 24호 필링 앵두. 앵두 같은 내 입술. 앵두 같은 내 입술. 발라보자 필링 앵두. 딱 봐도 쿨톤 컬러입니다. 그라데이션. 필링 앵두 컬러는요 체리에 와인을 듬뿍 넣어가지고 맑은 체리와 살짝 딥한 그 와인 컬러가 만나가지고 난 생기했지만 조금 묵직한 느낌이야. 진짜 그런 컬러라서 겨울 쿨톤 분들이 바르시면 굉장히 분위기 있게 샥 약간 샹그리아? 딱 샹그리아가 생각나는 그런 컬러예요. 그라데이션으로 발랐을 때는 은은하게 꾸안꾸 느낌으로 발렸다면 풀립으로 발랐을 때는 싹 차가운 느낌 지대로 낼 수 있는 매력적인 쿨 컬러예요. 오늘의 마지막 컬러 25번 베어 그레이프 발라볼게요. 그라데이션. 마지막 컬러 진짜 예쁜데요? 모브핑크 컬러에 살짝 포도 느낌도 조금 나고 자색 고구마 느낌도 살짝 나면서 와 롬앤 진짜 색감 천재. 롬앤 진짜 색감 천재 대박. 마지막 베어 그레이프 컬러도 우리가 로드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컬러감은 진짜 아니거든요? 살짝 샤넬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요거는 진짜 여쿨 분들 바르시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쿨톤 분들이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예쁘고 베이스립으로 사용하셔도 너무 예쁠 컬러인데 은은하게 흰기가 돌지만 딱 포인트가 되는 그런 컬러라서 전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입술에 진짜 분위기 팍팍인데요? 너무 오묘하게 예쁜 컬러 같아요. 너무너무 예쁜 은이 눈이 부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롬앤에서 새롭게 출시한 베어주시 시리즈 4가지 컬러 만나봤는데요. 진짜 4가지 컬러 다 예쁘고 NLBB스럽게 나와서 마음에 드는 컬러였고요. 지금 바른 립은 22호 베이스로 깔고 23호 그라데이션 중앙에만 톡톡 해줬어요. 진짜 역시 주시 레스팅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베어주시 시리즈 컬러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